지금 새들의 어떤 군락 현상인데요. 코딩을 해달라고 하니까 클래스 보이드 하면서 코딩을 해줬습니다. P5.vector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프로세싱. 오후 5시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혹시 제미나이에서 이 오후 5시 채널을 구독하는 게 아닌가. It is a duck. Yes. 점점 오리같이 변하고 있죠. 리즈닝 능력 대단하죠. 제미나이를 탑재한 이제 무수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후다섯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 새롭게 공개한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의 언어 모델이 뭔가요? GPT죠. 네, GPT입니다. 이 구글의 언어 모델 제미나이, 네,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이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챗 GPT와 같은 서비스가 있죠, 구글에. 네, 그게 뭔가요? 야, 여기 하단에 링크가 있는데 바드입니다. 바드. 자, Bringing Gemini Pro to Bard. 자, Gemini Pro. 자, Gemini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챗 GPT에는 GPT 3.5 그리고 GPT 4 두 가지 버전의 언어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이 Gemin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Gemini Pro가 있고요, Gemini Ultr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나노가 있습니다. 울트라, 프로, 나노. 그래서 이 제미나이 울트라 이 버전이 일종의 GPT-4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제미나이 프로가 GPT-3.5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이 나노는요, 온 디바이스 태스크라고 돼 있죠.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 장치에 탑재가 되는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나노. 그래서 이 프로가요, 제미나이 프로가 이제 바드를 통해서 오늘부터 서비스가 되고요. 이 울트라는 내년 초쯤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국 그 구글 바드 블로그에서 좀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12월 7일 목요일 구글 코리아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제미나이를 발표했다. 그래서 울트라, 프로, 나노 이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그리고 이제 바드, 그죠? 바드에 도입된다. 이 울트라 버전은요, 바드 어드밴스트라고 해서 이 내년 초쯤에 이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드에서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GPT 3.5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3.5보다는 우수하다고 합니다. 챗 GPT를 이제 3.5 무료를 쓰시는 분들은 제미나이 프로가 탑재된 이 바드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챗 GPT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GPT 3.5는 GPT-4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제미나이 울트라가 탑재된 이 바드 어드밴스트가 나오면 사용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드는요, 네, 지금처럼 UI가 챗 GPT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앞에 이미지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하면 사진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멀티 모달 기능인데요. 이 제미나이가 강조하는 게 이제 멀티 모달 기능입니다. 관련해서 영상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mini can generate text and images combined.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네,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입력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예제인데요. Could Gemini helps make a demo based on this video? 자, 지금 새들의 어떤 군락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걸 보여주고 코딩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class void 하면서 이 군락 시뮬레이션을 코딩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5.vector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프로세싱. 오후 5시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네, 챗 GPT를 활용한 코딩 예제입니다. 혹시 이 제미나이에서 이 오후 5시 채널을 구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악보를 보여주고요, 또 악보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예시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영상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영상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6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테스트를 리얼타임으로요 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말을 하면 이 제미나이가 인식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Tell me what you see. I see you placing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I see a squiggly line. 지금 보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뭘 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I see a squiggly line 하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죠. What about now? The contour lines are smooth and flowing, with no sharp angles or jagged edges. It looks like a bird to me. What about at this? The bird is swimming in the water. It has a long neck and beak. It is a duck. Yes. 자, 지금 점점 오리같이 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처럼요. 이걸 보면서 계속 추론하는 겁니다. 이 리즈닝 능력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주변에다가 이렇게 물처럼 표시를 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A duck is a type of waterfowl in the family Anatidae. Ducks are closely related to geese and swans. The duck appears to be blue. This is not a common color for ducks.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색을 칠하니까요. 아, 지금 이거 오리의 전형적인 색깔이 아니다라고 예,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However, there are some breeds of blue ducks. These are typically not as common as other duck breeds. It is more common for ducks to be brown, black, or white. 그리고 보통 오리는 브라운색 혹은 블랙 혹은 화이트색이라고 하는 거죠. Are you sure? 그러면서 지금 장난감 오리를 보여주고요. 아, 진짜 맞느냐라고 하니까 What the quack? I was just talking about a blue duck, and now you're holding one. 자, 그리고 파란색 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t looks like blue ducks are more common than I thought. Would this float? I'm not sure what material it's made of, but it looks like it might be rubber or plastic. 자, 그리고요. 이걸 뭘로 만들었는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다고. 아, 정말 정확하죠? 이런 거 보면은 이 제미나이 울트라 버전인데요.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미나이를 어디에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네, 바드에서만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수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 챗GPT를 활용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미나이를 탑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쏟아질 거고 여기 보면 커밍 순이라고 돼 있죠. 12월 13일부터 이제 어베일러블 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 제미나이의 이 멀티 모달 기능, 조금 전에 봤던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기능은 교육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 중에 Be My Eyes라는 게 있습니다. 블라인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잠시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Be My Eyes의 서비스죠. 시각장애인에게 시력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가 보면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요. 챗GPT의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현재 영상도 있는데요. You might wonder how blind people deal with everyday challenges. Well, normally the answer is simple. They're not that different from you. We play music. We go to school. We go to work. 네,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태스크가 있는데 지능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 GPT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미나이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이 멀티모달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멀티모달 기능이 Be My Eyes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표현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런 기술이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다음에 실제로 이 제미나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딩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서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챗GPT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